DNK 프리 김기현입니다. 4월 출시 예정인 DNA 모터스의 새로운 125cc 스쿠터를 잠시 보고 왔습니다. 모델명은 UHR125입니다.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125cc 엔진입니다. UHR125를 보는 순간 디자인만으로도 PCX, MX를 타겟으로 제작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전면 윈실드 로고를 통해서 DNA 모터스의 로고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 영문 소문자 D 모양에서 그 의미를 알기 힘든 흰색 원 안에 세 개의 라인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UHR125는 4스트로크 순행 방식이고 앞뒤 바퀴 ABS가 장착되었고 아이들링 상태에서 엔진 정지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수십 미터의 짧은 구간을 3-4회 정도 체험해보는 정도였는데요. 전기 스쿠터에 익숙해서 그런지 역시 엔진 시동을 거는 것부터 익숙치가 않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몸으로 전해오는 진동, 주행중 발생하는 엔진 소음, 다들 익숙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 스쿠터의 최대 단점인 낮은 일충전 주행거리, 그리고 잦은 배터리 충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브레이크는 ABS가 앞뒤로 장착되어서 확실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트 하부에 헬멧 1개 수납 가능한 공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스마트키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이는 전기 스쿠터 EM1S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시트는 편안하고 발판에 다리 올리고 주행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라이트는 전부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배달 라이더를 위한 열선 손잡이 슬라이딩 캐리어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렇구나. 좋네. 이거 필요하겠더라고요, 겨울에. 열선 그립 이게 또. 아, 슬라이딩 캐리어구나.